테스트 하시게 되면 차는 정말 또 계속 좋아질 겁니다. 네. 지금 이 정도면 차 상태가 워낙 좋았는데 좀 조여진 걸 감안한다면 이건 가솔린 차가 아니라 지금 LPG 차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기아 변속이 미션이 툭툭 치면서 오토가 바뀌었다면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. 지금. 변속이 부드럽게. 아, 이 차는 좀 상태가 원래 좋아가지고 네, 좀 튀거나 그러진 않았죠. 그런 건 없었어요. 원래는. 네. 여기 이제 오르막이잖아요. 저 위에 빨간 불이잖아요. 지금 65km 정도인데 이 정도는 탄력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좀 밟고 가다가 엑셀을 한번 떼어보세요. 지금 떼어보세요. 지금요? 네, 떼어보세요. 오르막을 감안했을 때도 평지에서 밟힌 것처럼 줄는 거지 그렇게 확 줄진 않거든요. 자 이제 떨어지면 조금 살짝 더 밟으시고 차 상태가 워낙 좋았던 것 같네요. 지금 네. 뭐 기술 대표도 달기 전에 나갔다 와서 하는 말이 최상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차가 나쁜 네. 원래 나빴던 차가 네, 그렇죠. 좀 효과가 네. 그렇죠.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. 좀 미비할 것 같긴 해요. 네. 원래 좋아가지고 차가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불완전연소되던 걸 완전연소로 좀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네. 공기를 분해해서 연료분자하고 세밀하게 만나서 폭발을 좀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엔진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차원만 해도 상당한 거거든요. 그렇네. 네,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신차 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리고 제가 그 네. 무동력 터보 이노마 그거를 진짜 광팬으로서 네. 한 반년을 봤는데 네네. 이게 소비자들하고 들이랑 동영상을 찍잖아요. 그렇죠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이게 본인은 장사 속이 아니라고 하는데. 그렇죠. 이게 장사 속으로 하는 게 약간 느껴지고. 예,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그 지사분들도 많이 올리잖아요. 예, 많이 올려요. 많이 올리는데 그거를 너무 엄지척 이거 그렇죠. 이거를 강요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. 마지못해서 엄지척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. 네, 맞습니다. 저도 사실 무동력 터보 이노만을 진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사실 같은 효과라고 하면은 네.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은 너무 비싸고 달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도 사실 긴가민가 하는 바닥에 네. 70만원, 80만원 돈은 정말 아니라고. 네. 그 정도 값어치 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. 네. 뭐, 말로는 뭐 1년이면 뽑는다. 네. 사실 그럴 것 같진 않고요. 네. 그게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. 네. 그 연비가지고 그렇게 그냥 뻥튀기 하듯이 리셋 해가지고 다니면. 그게 제가 그래서 막. 네. 여기 70 있습니다. 네. 네, 됐습니다. 그 네이버 댓글을 막 찾아보고 했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네이버 댓글 많이 네. 안 나오고 그나마 나온 것들은 달지 말아라 효과 없다 네.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 이제 제가 며칠을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그 무동력 터보 이놈은 다 다신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로 봤거든요. 괜찮게 올라온 걸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안 좋게 나온 거. 아주 안 좋게 올라왔어요. 네.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쌓이고 있어요. 그게 왜냐면 젊은 분들이 다는 게 아니라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다기 네. 때문에 차에 잘 모르고 댓글 같은 거는 사실 그렇죠 잘 안 남기거든요. 맞습니다.
아, 가장 중요한 게 자신있으면 자기 영상을 왜 댓글을 못 달게 하겠어요? 어, 댓글을 달려는 사람들이 뭐가 미흡한 것 같은 건 또 댓글 올릴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못 달,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솔직히 자신있으면 댓글 못 달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지금 엑셀 뜨시고요. 좌물림 빨간불입니다. 자, 이제 탄력주행은 더 잘 되고 있고요. 워낙 상태가 좋아서 느끼는 게 좀 미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장착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. 그렇지만 한번 다 직진을 해야 되나요? 네, 직진합니다. 그래서 또 내려가야 돼요. 일단 네. 그 무동력 터보 거기는 약간 너무 억지식으로 좀 장사하려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느껴졌고, 근데 사장님은 네.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. 네. 원래 저희 안 건드렸을 때는 저희는 그냥 너 떠들어라 하고 신경 안 썼는데, 아, 이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고. 진짜 어제 네. 그 동영상 보고, 녹아서 변형된 거 보고, 정내미가 확 떨어졌어요. 그게 아마 타격 클 겁니다. 그게 아마 환불 조치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. 과연 환불을 해줄지도. 한 달 넘으면 안 해주고요. 오늘 아침에 아산에서 지긋한 어르신이 전화 왔는데, 네, 안 해준대요. 어, 한 달 안 돼가지고 갔대요. 갔더니 흡기 3개를 환불을 해주고 배기 2개 들어간 거 내내 환불 안 해줘요. 제가 자기네 정책이 그렇다면서 안 해주고, 흡기에 3개 들어간 것도 탈착 비용으로 개당 3만 원씩 받고. 그러면 흡기 3개만 하면 45만 원 아니에요? 그럼 3만 원 탈착비 빼고 42만 원 환불해 주더랍니다. 75만 원 들어갔네. 아니, 동영상 보면 그 제목 그거 있던데요? 대기업도 못하는 리콜. 그러니까.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하고 뭐 리콜 한다고 하고서 모르겠어. 여기 이제 1차선 들어가셔서 아, 리콜은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다 떠들어 놓고 책임 못 지는,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하게 되면은 말실수는 하게 돼 있거든요. 저도 말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정말 저는 있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고요. 아, 결국에 이제 확실히 조금 덜 떨어지네요. 덜 떨어지죠? 네. 갔다 들어올 때쯤 되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. 시내 중에서도 이렇게 타게 되면 네. 연비는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연비 운전을 하니까. 네. 그럼 더 좋아지죠. 더 좋아지겠네. 네. 지금 오실 때 고속주행 올 때 10몇 킬로 찍고 왔다 그랬죠? 제가 출발할 때 딱 리셋을 네. 누르고서. 네. 15km 15km? 지금 여기는 시내 주행도 아니고 뭐 밤시 어떻게 보면 80km 이상 안 밟았으니까 시내 주행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. 뭐 국도죠? 네, 네 근데 그 정도인데 국도. 지금 평균 연기가 14km네요. 네. 가시면서 한번 이 상태 아니면 가시면서 리셋을 하고 한번 가보셔도 되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몇 킬로 나오는지 사장님 저 딱 봐가지고 16이든 18이든 찍은 게 있으면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좀든 뭐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소중한 자료가 되고요. 기아 변속이 저할 펴면서 될 거예요. 여기서 유턴입니다. 네. 일단 올 때는 내리막이 많아가지고 그렇죠. 15km까지 나온 것 같고요. 네네.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동력 터보.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셨던 고객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오래 못 갈 것이라고.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. 그 진실은 자기는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이 자기는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, 정말로 자기가 기분 좋을 땐 낮술 먹으면서 막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쌍욕해 댔다가, 사람의 인간성이 과연 본성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. 그게 이렇게까지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라파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상으로 까대는데, 저도 예전 동영상을 봤을 때는 네. 아, 라파 세나 지금 이거 말고 네. 라파 세나 품하고 네. 네. 뭐 좋은 제품이라고 막 이렇게 그랬다가 했었던 것 네. 같은데 그렇게 했었는데 라파 세나 품 그 할아버지가 무동력 터보를 어떻게 하다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욕 뒤지게 먹고 쌍욕 먹었어요. 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깨갱하고 사라져요. 저버렸어. 라파 그 사람 품 그 할아버지가 부산점 저거 오픈할 때 무동력 이거 오픈할 때 가가지고 와 최고입니다 막 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좀 하려고 했겠지. 근데 결국에 또 그 사람도 존경합니다 어쩌고 했다가 어느 영상 딱 봤더니 또 라파스나 할아버지 진짜 연락욕을 하더라고. 또 야, 자기가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란 거잖아요.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영상 내려달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. 참 그래서 지금 보면서 좀 많이 재밌어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
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그렇죠. 좀 예예예. 그 정말로 소비자들이 손에 안 봤으면 좋겠고, 진짜 지금이라도 그 무동력 이놈 장착하신 분들 흡기관 카센터 가서 열어서 그 한번 그거 다 한번 해달라고 확인하셔. 네. 확인하셔갖고 보세요. 다 변형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정말로 빨리 가서 환불들 하세요. 네, 손님, 고객님을 설치해서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